안녕하세요. 너스타의 주미입니다. 저는 오늘도 화보 촬영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어떤 아이돌 그룹을 만나러 왔을까요? 2016년 10월 10일 데뷔. 멤버는 총 10명. 데뷔곡은 고릴라. 팬덤명은 유니버스.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데뷔한 지 두 달 만에 미니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8분 만에 전자석 매진. 이거 실화인가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바로 그 펜타곤을 만나러 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겠죠? 눈으로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제가 사실 겨울에 저희 방이 홍석이랑 제 방이 난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창문 옆에 붙어 있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원래 한 곳에서 잠을 못 자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요. 그래가지고 키노방 갔다가 거실 갔다가 다른 숙소 갔다가 막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른 숙소 그 예나니 밑에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예나니가 잘 때 조용히 자요. 아, 시끄럽게 해도 별로 상관없는데 홍석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잠꼬대를 너무 무섭게 해서 제가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예나니 방이 따뜻해요. 저는 이건 씨가 참여한 곡 중에 비조마가조 오바닉송이 제일 좋아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대본이에요? 대본이. 제가 쓴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들은 거예요. 아, 진짜요? 와. 가사도 너무 좋던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어떤 게 있어요? 기존 마가저에서요. 사실 그 노래는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 저 가사 한번 봐도 돼요? 까먹어가지고 이절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알겠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맘만 먹고 사는, 마음만 먹고 사는 겁쟁이들처럼만은 안 살래. 사실 거기에 제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제가 가수잖아요, 직업이. 사람들한테 노래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처럼은 살지 말자라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아,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유니버스는 사실 우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는 지구를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를 항상 감싸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항상 뭔가 드리고 싶고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해 주고 싶고 너무 고마운 존재 되셨어요. 유니버스 사랑해요. 네,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이던입니다. 이렇게 더스타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인터뷰랑 사진이랑 저희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대중분들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스타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면 항상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런 펜타곤이 되겠습니다.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펜타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일단입니다. Baby, oh girl, 귀 좀 막아줘. 아무런 내게 Hey Laura, it's me. I'm sorry tha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제가 항상 꿈에 그린 역할이 있는데 이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마리오스 역할인데 제가 그 일단 뮤지컬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마리오스가 하는 넘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저의 꿈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언제 또 다시 보게 될까? 내일은 없어 날 안아줘. 네. 뭔가 일을 하거나 힘들 때 이제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의 동기부여도 되고, 그냥 뭔가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이 생기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좋은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진호입니다. 오늘 저희 10명 모두가 화보 촬영에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오늘 유니버스에게 줄 선물인데요. 네. 사인 앨범에 유니버스를 위해 입술 도장 한번 팡 찍어주시면. 처음에 보는 것 같은데. 핑크랑 립스틱이 핑크랑 레드 두 가지거든요. 어떤 색으로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뭐 할래? 형 먼저 고르세요. 형이 먼저. 핑크 레드. 원래 이런 건 정렬의 레드다. 레드. 립스틱 한 번도 안 발랐는데. 진짜 아쉽다. 이상하게 발랐는데? 아 그럼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왜? 나 할 줄 안다며. 아, 거울 보고 하래. 거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게 뭐야. 아 진짜 죄송해요. 잘한다. 잘한다 형. 잘한다. 예쁘다. 빠르고 여기 앨범에다가. 오 잘 찍은 보여주세요. 엄청 골든데. 크게 할까? 아니야. 저 입술이 작아서. 감사합니다. 항상 뭐 붐이랑 맨날 거의 맨날 통화하면서 지냈는데 가장 보고 싶은데 아마 아플 때 아니면 제가 좀 외로운 데가 그때가 부모님과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 다음 3일 후에 집에 가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제가 멍청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좀 사람한테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천재라고 불러요. 얼굴 천재? 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천재. 요새가 제가 금발 염색해가지고 그래서 김기현난 많이 해요. 별명. 중국의 朋友你们好, 我叫严. 虽然现在还没有机会来到中国和你们见面，但是我相信在不久的将来一定会，我们十个人一块去中国来见你们，请你们一直等着我们，谢谢。爸爸妈妈，我很想你们，希望你们注意好自己的身体，然后我也会有时间尽快回来看你们的，保重。 예난 씨에게 유니버스란? 네, 가장 소중한. 소중한 존재예요. 네, 그냥 유니버스 없으면 우리 그냥 유니버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도 굉장히 아끼는 그런 사람들. 네,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네.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예나입니다. 오늘 굉장히 여기 와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근데 모델 같네요. 아 진짜. 우리 언니랑 별명 제가 봤었는데. 아. 엄청 멤버들이 논리가. 근데 사실인데요. 제가 실물을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별명이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막 하얗고 이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펜타곤의 노출 담당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뭔가 제가 여기서 지금 벗어야지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한참 막 그 방송하는 초반에는 뭔가 확실히 멤버들이 아직 조금 뭔가 가리고 뭐 감추고 이런 게 있었죠. 아무래도 저게 처음이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정준일의 난 너를 사랑이라는 곡을 자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노래가 신화 씨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다른 곡을 듣거든요. 어떤 노래? 요즘에는 그 원디렉션의 해리 스타일스 님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더1975라는 밴드의 노래를 듣거든요.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현장감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음악과 비슷해가지고 항상 저를 그렇게 뭔가 동기부여 시켜주는 그런 깨워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서 항상 듣고 다녔어요. 우린 너무 달라 잘 알고 있잖아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멤버들한테 즉각 보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답 잘해주는 멤버는 누구? 홍석이 형과 형구 이 둘이 항상 웬만하면 항상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근데 또 물어보면 또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읽고 무시당하는 그런 역할을 단톡방에서 네 읽씹당하는 멤버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그냥 고신원일 때와 펜타곤 신원일 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고 있는데 그 펜타곤 신원을 만들어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확실히 우여곡절 끝에 펜타곤 신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그 타이틀을 준 사람들이죠. 제가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해준 사람들이죠. 네. 마지막으로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해주세요. 네,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3월호에 이렇게 멋있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멋쟁이가 되세요. 이거 진짜 너무 리얼 레드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저는 저와 뽀뽀를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보여주세요. 제 얼굴에 진하게 뽀뽀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할게요? 그냥 저 여기서 뭐 할게요? 네. 아. 이렇게 들고? 예. 소리를 담아야지. 와, 너 제대로 발랐구나.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Yeah.